레스토랑 왔는데 여기는 뭐 오지? 너무 많아. 오 맛있겠다. 일단 첫 번째는 뭔지 모르겠어요. 세븐레븐이 아니라 이거 뭐지? 뭐지? 샌드위치 만드는데? 그런 느낌. 샐러드. 나초. No. 추러스. 어디서부터 들어야 돼? 엄청 넓죠? 밥 하나 다 줘. 멕시코 레스토랑인데, 와, 이거 진짜 넓다. 밥 걱정은 안 하겠어요. 제가 10시간 동안 지금 공복 상태인데, 뭐부터 먹어야 되지? 요거는 또 뭐 따로 뭐 파네. 뭐 달라. 이건 아이스크림. 어, 저스, 네, 네, 오케이. 땡큐. 어, this one. Thank you. 뭘 먹어? 이렇게 안 맵겠죠? 지상 낙원. 아, 어디로 가야지? 절로 가야겠구나. 아 맞다, 여기서 올라가야 되지. 좋아, 뭐 있나 봐. 사진 그 사진을 우리를 찍고 나중에 사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돈을 내는 거야. 아 근데 여기 찍힌 거랑 뭐 저기 액티비티 찍은 거 다 가져갈 수 있어서 뭐 찾아보니까 설명이 많던데. 똑똑하다. 근데 사진 저렇게 포인트를 다 집어넣고 어? 찍게 한 다음에 똑똑하네. 어, 똑똑하네. 샤워실이 좀 커요.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이거 있고 저기 있고 그리고 여기는 다리미랑 둥둥둥 여기는 가운
세면대. 여기 이거 드라이기. 수건. 욕조랑 세빙이랑 욕조랑 이어놓고 여기는 침대. 손가락까지 방송. 조절할 수 있고 침대고 무슨 소라 같은 거 있고 뭐 전화 한 거. 큰 거 있네요. TV 선물로 이거 우리 주는 거 같은데 우리 그 선물. 다 먹을 수 있다는 거, 이게 장점.